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겟레디 위드 미를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같이 준비를 해볼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수진 언니랑 수정이를 만나러 갑니다. 유튜버예요, 두 분 다. 아마도 제 일상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좀 한 달 만에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 영상은 좀 깔끔한 배경에서 찍는데 겟레디 위드 미는 같이 준비하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배경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 찍어요. 제가 지금 일어서서 찍고 있거든요? 일어서서 메이크업 촬영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크림은 아토팜 리얼 베리어 익스트림 크림을 바를 건데 이거는 얼마 전에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써봤는데 시카렐리프 크림이랑 이거랑 같이 쓰는데 되게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트러블이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깔끔하게 없어졌더라고요. 뭐 시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없어져서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도 역시 가운을 입고 겟레디 위드 미니까. 지금 시간을 봐야 되는데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제가 서울에 놀러 나가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일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면? 요즘은 글리터에 많이 빠져서 제가 원래 막 펄 있는 걸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무펄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요즘엔 글리터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애니쿠션이에요. 페탈 컬러. 근데 저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딱 지금 발랐을 때는 그냥 제 피부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다크닝이 있는지 얼굴이 좀 칙칙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전에 막 쿠션을 여러 가지를 보내주셔서 이거 너무 궁금했어서 써봤던 건데 잘 쓰고 있어요. 이건 다 쓰면 하나 또 살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오늘도 좀 반짝반짝한 펄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요. 옷을 뭐 입을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맨날 막 후드티만 입고 너무 편하게 입어서 오늘은 치마를 입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쇼컷 했을 때도 약간 일본인 쇼컷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상상하고 한 거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남자처럼 입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모공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시간이 지나면 다크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좀 번들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글립스 블러 파우더 팩트를 쓸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쓰는 밑에 눈 밑에만 할게요. 아까 전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고 세수를 했더니 눈곱이 까매. 이것도 한동안 되게 많이 썼었는데 오랜만에 쓰네요. 모공 부분에도 해줄까? 이게 이마도 해줘야겠다. 그냥 얼굴에 전체적으로 살살 다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나 오늘 쓰고 싶었던 섀도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찾아봅시다. 이거 쓸 거예요. 맥거. 그거랑 이거랑. 먼저 그냥 진짜 펄만 할 거예요. 펄 섀도우만 올려주고 바로 마스카라를 할 거라서 눈썹을 먼저 그릴까요? 눈썹 너무 지금 페인이니까 눈썹 정리는 아직 안 했는데 일단 눈썹도 대충 그 퍼스널 컬러 받았었을 때 저보고 눈썹은 아치형으로 그리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아치형은 제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이랬더니 너무 빡센 아치형으로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떨어지는 아치형으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일상 영상을 가끔씩 보는데 제 눈썹 중에서 정말 제가 아치형으로 살짝만 곡선 있게 그리는 게 제 얼굴형에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어려운 게 눈썹 컬러가 너무 어려워요. 완전 검은 색깔 눈썹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브라운으로 하자니 또 너무 흐릿해 보이는 것 같고 아이브로우는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 이 컬러가
스톤 그레이. 이건 엄마가 쓰고 계신데 제가 오늘 아까 메이크업 촬영할 때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틀을 베이스를 이걸로 하고 저는 얼마 전에 샀거든요. 토니모리 러블리 아이브로우 펜슬 1호 블랙. 이거 근데 스크류 브러쉬가 별로예요. 약간 엄청 뭉치게 만드는? 되게 너무 부드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걸로 좀 결을 살려줄게요. 오늘 날씨가 엄청 춥다고 그래서 겉에는 그냥 야상 패딩을 입고 안에 입고 싶은 걸 입으려고. 약간 겨울 때 사진을 보면 다 다른 옷을 입는데 단벌 신사 느낌이에요. 왜냐면 겉옷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저는 코트보다 포근한 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패딩 같은 걸 더 많이 입어요. 겨울에는 어떻게 멋을 버릴래야 멋을 부릴 수가 없어. 섀도우는 제가 언더에 많이 썼던 거예요. 이거는 미샤 듀이 글로시 아이즈 오렌지 페코. 이거를 눈두덩이에 짜글짜글 올려줄게요. 제가 요즘 이런 펄에 엄청 빠졌습니다. 약간 막 글리터 짜글짜글 이런 느낌보다 좀 투명한 느낌의 메이크업에 반짝이는 글리터? 그런 거에 빠졌어요. 초점을 수동 초점으로 해가지고 좀 불편하지만 근데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언더에 많이 썼었는데 언더에는 제가 요즘에 자꾸 눈에 들어가더라고요. 언더에 뭘 하면. 그래서 이렇게 위에 바르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요즘 인터넷에서 사진 찾아볼 때도 맨날 이런 거 찾아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맥의 허니러스트를 위에 또 깔아줄게요. 이것도 진짜 예뻐요. 펄이 너무 예뻐가지고. 무슨 내 눈이 크리스마스 된 것 같네. 아이라인이 좀 잘 어울리고 제가 잘 그렸다면 여기 아이라인도 그렸겠지만 잘 못 그리고 안 어울리기 때문에 섀도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샤인픽스인데 제가 컬러 이름을 몰라요. 라일리한테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라일리가 나눔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컬러 이름을 모르는데 이거를 눈에 얹어줄게요. 그리고 모노아이즈 그레이스 붐이라는 컬러인데 이것도 제가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걸로 이 아이라인 그리듯이 여기를 얇게 글리터 파티네 정말. 그리고 마스카라를 좀 많이 올려줄 거예요. 마스카라를 이거 두 개 중에 뭘 쓸지. 펄시를 씁시다. 요즘에 데아리어를 많이 썼으니까 펄시를. 일단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좀 기다릴게요. 언더는 이거 바닐라코 제품을 발라줄 거예요. 폭스테일 파란 색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입니다. 이게 저는 언더에 발랐을 때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마스카라가 어느 정도 말랐으면 한 번 더 해줄게요.
블러셔는 두 개를 섞어서 쓸 건데 하나는 연보라 컬러예요. 이거는 토니모리 치크톤 싱글 블러셔 P01 밀키 바이올렛이고 이거는 샹테카이 건데 샹테카이 블러셔 러블리라는 컬러예요. 이거를 섞어서 바를 건데 먼저 제가 항상 하듯이 연보라색을 먼저 깔아주고 나서 러블리 컬러를 올려줄게요. 연보라색은 좀 넓게 깔아줘도 예뻐요. 이렇게 넓게 깔아주고 러블리를 중간 부분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쉐딩은 아리따움 매직 컨투어링 파우더 1호 딥브라운으로 해줄게요. 두 가지 색깔, 이렇게 이 두 가지 색을 섞어서 사용할게요. 그리고 베네피트 훌라 브러쉬로 얼굴 외곽도 쓸어줄게요. 제가 한동안 누드립, 막 누드 매트립 이런 거에 빠졌었는데 요즘은 글로시한 아이 메이크업이랑 립 메이크업에 빠져서 오늘 입술은 글로시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눈썹을 조금 더 채워줄게요. 립은 두 개를 바를 건데 둘 다 레블론이거든요. 하나는 레블론 립스틱이고 415호예요. 그리고 이거는 립글로스고 102호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올리브영이나 왓슨즈에 파는데 왓슨즈에 팔아요. 먼저 이거를 깔아주고 눈에 비해 너무 핑크인가? 그리고 글로스를 발라줄게요. 에뛰드 하우스 디어 바이 에나멜 립스톡 RD306번을 발라줄게요.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 저는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옷을 다 입었는데 안 보이시려나? 이렇게 가디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수술이 달린 가디건이고 목폴라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엄청 커다란 스카프를 할 겁니다. 오늘이 엄청 춥다고 해서 뭘 입을지 지금 외투를 어떻게 입어야 될지 좀 고민되는데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앞머리는 그냥 대충 자연스럽게 줄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